내년 실업률이 올해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한국은행은 실업률이 올해 3%에서 내년 3.4%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실업률은 내년 상반기 3.6%로 올라갔다가 하반기 3.2%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반면 고용률은 올해 62.1%에서 내년 62%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한은은 또 내년에는 리오프닝 효과가 사라지는 데다 경기 둔화 영향이 본격화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9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